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금 13.21 패치 이후로 승률 1위 덱이 하나가 있는데 닐라를 쓰는 덱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닐라 덱 같은 경우는 프렐로드 닐라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닐라 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률 1위 닐라 덱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일단 아이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판도라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벨트 하나 킵해놓고 복궁 하나 킵해놓고 이건 싹 다 굴릴게요. 빌지워터가 안 뜨네. 빌지워터 안 뜨면 뭐 어쩌겠습니까. 연패 어차피 탈 거라서 괜찮아요. 일단은 고연포 하나 만들어주고 복궁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두부만 사고 일라오이랑 안 사고 그냥 30원 이자 받을게요. 번역갑주랑 벨트 하나 더 먹어놓고 아 이거 이자가 안 되는데? 그냥 그부 팔고 40원 이자 받읍시다. 아 필토버 연패 타고 있는데 아 저런 지금 여기 연패 필토버를 탔지만 내가 있습니다. 아 일라오 일단 이성 붙이고 그구도 하나 먹어놓고 쌍고연포 일단 그구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앞라인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지. 몸불조끼 일단 올려놓자. 세트 구원 하나 만들게요. 레벨업 하나 치고 요새 하나 받으면서 예 이거 완품템은 다시 갈라주고 딱히 뭐 시너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갑시다. 요새 심장 전혀 필요 없고 불굴의 의지? 그냥 걔 누구야 닐라한테 수은 넣는다고 생각하고 불굴의 의지 하나 갈까? 불굴의 의지로 가겠습니다. 누구 이성 그냥 띄울게요. 어차피 아 이제 빌지워터 받을 수 있겠다. 일단 요렇게 갑시다. 누구 아이템 제거기 안 써도 되겠네. 레벨업 치고 불안당 하나 받아주고 아예 요새 받을까? 워모그! 야! 안 그래도 워모그 만들 거였는데 워모그가 나왔네? 그러니까 워모그 구원 전역 갑주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는 전역 갑주는 일단 빌지워터로 가면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전역 갑주는 필수인데 거기에다가 태블망 이온을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는 그게 제일 많이 쓰는데 결과가 좋진 않아요. 결과 자체는 워모그 구원의 전역 갑주를 섞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안 그래도 앞라인이 약한데 빌지워터가 태불망 이온까지 가버리면은 앞라인이 못 버티는 거지. 그래서 워모그 구원을 가면 이게 훨씬 더 평균 등수가 높습니다. 이 아이템이 킥률은 낮지만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이거 BF 소드 줄게. 마지막 템은 거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말고 사수나 받을까? 빌지워터 나왔다. 오빌지워터 되지 지금. 아 안되네 미프가 없구나. 그러나 마나 일단 전쟁기계 받아주고 레벨업 쳐주고 여기서 리롤 쳐서 오빌지워터만 맞춥시다. 그러면 일라오에 갈라줄게. 얘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오킬러스 풀템에다가 징크스 붙여주고 오빌지워터 하나만 줘봐라. 아이씨 이게 안뜨네요. 그냥 레벨업이나 칠까? 이겨서 40원 이자만 받자. 이거 엄청나게 이로운 욕구가 제일 날 것 같은데요. 이걸로 갑시다. 그냥 팔렙 리롤 칠게요. 지금 붙일만한 거 다 붙였거든요. 그래도 나름 팔렙 가서 찾읍시다. 닐라는 여기가 그브가 삼성을 띄워버렸네. 빌지워터 오빌지워터 받았고 전쟁기계 다리우스로 받았고 근데 이거 노틸러스 못 뚫습니다. 여기 조합이 진짜 강하죠. 노틸러스 템 이렇게 주니까 이거 태블망 이온 줬으면 진작에 죽었대니까 노틸러스. 오모그 구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닐라가 나왔네? 이러면은 오빌지워터 받아야지. 피아나를 빼야겠는데? 일단 이렇게 갑시다. 오빌지워터 받는 게 더 셀 것 같아서 타수를 뺄까 그냥? 앞라인이 그냥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갑시다 그냥. 이렇게 갈게요. 팔아버리고 이제 레벨업에서 8레벨 갑시다. 굳이 7레벨에서 닐라 2성 안 띄울게요. 그냥 8레벨 가서 찾을게요. 어차피 갱플랭크도 찾아서 7빌지워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딜라 하나 찾았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실내 부가는 특성의 고소 좋은데? 그렇지, 특성의 고소 나오면은 이거 갱플랭크 없어도 7빌지부터 가능해가지고 되게 수월해지죠? 아유, 이게 곡궁이 하나가 더 안 나왔네. 이거 굴리겠습니다. 이거 전투 한 번만 하고 이거 까볼게요. 특성의 고소는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빌지워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도라가 있어서 결국에는 찾을 수 있긴 해. 어차피 요즘 1등인데 뭔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거든요, 조합이. 여기 조합이 많이 튼튼한데 이거? 근데 내가 이기네? 아, 괜히 지금 승률 1위 되기 아닙니다, 닐라가. 됐다. 이게 풀템이에요. 아, 이게 빌지워터가 안 나오네. 슈리마 먹어서 판도라 하면은 빌지워터 찾을 수 있겠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레벨업이나 달려주고. 레벨업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하자, 그냥. 8레벨 됐고, 녹서스가 나왔네요. 계속 굴릴게요. 닐라 페어 나이스. 아, 이거 다리우스는 써야 돼. 이게 나서스가 당연히 전쟁기계로서는 훨씬 좋죠, 다리우스보다. 근데 닐라랑 토벌자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기계 이토벌자용으로 다리우스를 씁니다. 나서스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빌지워터 나왔다. 끝났다. 그 미포만 찾으면 되는데.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미포가 왜 안 뜨냐, 미포가 왜 안 뜨는 건지 아예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그러면은 해불망 같은 걸로 치감 하나 가지고요. 다리우스냥 팔고 이잖아. 아유, 제발 이겨주면. 아씨, 이걸 지네. 까비. 이자보자, 다리우스 팔고. 쪼진 갱플랭크나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거 연운을 먹고. 아, 미포 드디어 나왔네. 아, 이거 미포가 나오기만 했다면은 제가 연승이 끊어질 일이 없었겠죠. 연운 미포한테 넣어놓고 갱플랭크 나오면은 트패 빼고 갱플랭크 넣으면 되겠다. 아이템 제거, 그리고 미포템 빼주고, 그리고 닐라 이성을 빨리 붙여야 돼. 야, 닐라 이성 좀. 노틸 하나 남았어. 갱플 나왔다. 그냥 미포 팔아버리자 그냥. 야, 닐라 이성 좀 줘봐. 들어갔다. 루틸러스 삼성 띄우고 끝낼 것 같은데 그냥. 이거 9레벨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9레벨을 갈 이유도 없고 애초에. 그쵸? 이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9빌지워터 초밥에서 나오면 9빌지워터 보게 냅둘까? 상징 자체가 안 나와버리네. 끝났네요. 앞라인 템만 땡기면 돼. 덤블조끼 하나 갑시다 여기. 쇼진 됐고요. 갱플랭크 좋아요. 이대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야, 루틸 하나만 줘봐. 그렇지, 나이스. 이제 뭐 할 거 다 했는데 자르반 미포 페어 정도? 그거랑?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빌지워터 상징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르반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 같으면은 자르반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7빌지워터에다가, 그러니까 빌지워터 7마리 플러스 다리우스로 이전쟁기계 이토벌자, 이게 조합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지금 볼 게 자르반 이성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9레벨을 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든든합니다. 노틸러스 삼성 붙어가지고 체력이 지금 4200이거든요 든든하죠. 빌지워터가 버티기만 하면 딜 자체는 괜찮은데, 들어가시고요. 이게 너무 앞라인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녹아버려. 서로 죽창 대결이라 워모그 구원으로 이제 탱킹을 땡겨놓으면 되게 든든할 수가 있다. 맹풀 완품템이나 하나 보자. 투쇼진 갈까? 슈진 갱플랭크. 얘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만화 아니 굴리겠는데. 자르반 이성 좀. 닐라도 삼성 보고 싶은데 9레벨은 가는 이유가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9레벨은 참고로. 아리 이성? 여기 몇 그거냐, 육기원자의 10레벨? 근데 이거 아리 어차피 한 방에 닐라 못 보내. 이거 제가 이겨요. 이거 봐, 그냥 이기죠. 여기 초밥 가기 전에 끝나겠는데 이거? 뭐 뜨는 게 없다. 사코가 너무 안 뜬다 그쵸? 애들 죽기 전에 리롤 좀 쳐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뜨네요 그냥. 몇 자운이냐 여기는. 6필 투버 6자운? 야, 여기도 조합 완전 빡센데?
근데 승률 1위를 자랑하는 빌지워터 닐라 앞에서는 들어가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6필터버 6자우님은 사실상 저기도 웬만하면 1등이었을 거야. 나만 아니었다면. 6자우니 맞추기 얼마나 빡센데. 이 P15 남아서 이번 턴이 끝인 것 같거든요. 이대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네요. 가르반을 여기다 놔가지고 빨리 맞아서 CC기 빨리 받게 하는 것도 괜찮았겠다. 네, 뭐 배치가 제가 뭐 위험하면 배치를 받겠지만 그냥 무조건 1등이라. 야, 빌지워터 진짜 셉니다. 앞라인 그냥 나갔어요. 죽었죠? 들어 가시고요. 10레벨에다가 아리 이성 붙은 조합도 그냥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닐라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새는 프렐류드 닐라가 아니고 다시 빌지워터로 간다. 근데 피바라기가 아니고 거학을 쓰는 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알아봤어요.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